안녕하십니까. 착한 제육 정원장입니다. 자, 이번 커트는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많이 핫한 허시커트인데, 이 허시커트가 사실은 스퀘어 레이어입니다. 90도로 잘리는 스퀘어 레이어. 그리고 라운드 레이어랑 스퀘어 레이어의 차이점은, 라운드 레이어는 뚱뚱해지는 레이어고, 네모나게 자르는 스퀘어 레이어는 얘가 납작하게 들어가는 레이어다 보니까, 허시 레이어는 해파리 머리 같이 보이겠죠. 물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근데 그런 머리를 요즘에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허시커트를 좀 빠르게 자르는, 자, 롱 허시. 긴 머리에서 허시커트를 하실 때 대부분 고객들이, 아, 이 기장을 자르지 말고 층을 내달라. 긴 머리를 기르실 거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남겨둔 채로 층을 먼저 내기 시작합니다. 이 층을 낼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는데, 허시 레이어에서 제일 조심하실 게, 자, 이어 티어 라인 나눠놓고 XYZ 3등분을 했습니다. 자, XYZ 3등분을 했는데 밑에가 짧거든요. 근데 이것을 90도로 잘라야지, 그래서 스퀘어 레이어로 90도를 똑바로 자르려고 하면 밑에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짧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순간 얘가 엄청 짧아지죠. 그러면 이건 진짜 위에 머리가 다 잘립니다. 노다. 그래서 허시커트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90도를 들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기장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5cm 정도 빼줍니다. 5cm를 빼고 그대로 90도 커트. 그 다음에 이쪽에 머리가 잘라먹으면 안되니까 버티컬 인버전을 모아서 90도. 핵심은 저 네이프의 기장을 빼뜨리지 않으면 위에 머리가 너무 짧아진다. 자, 다시 90도 들어서 인버전. 실제로는 많이 끌어왔으니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커트가 맞는데, 여기가 파지면 안돼. 이렇게 잡아서 90도인데 이 머리는 끌어당기면 당연히 A라인이니까, 자, 크로스체크 하시면 얘가 이렇게 A라인으로 돼야 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체킹하실 땐 90도가 아니라 A라인 90도. 백. 자, 미들존에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90도. 이때는 이제 연결하시는 거죠.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살롱 스타일은 이제 모델 작업을 할 때는 디스커넥션을 하지만, 살롱에서는 정확하게 맞춰서 자르셔야 됩니다. 이걸 맞추려고 아래 머리를 뺀 거죠. 안 그러면 여기 이만큼 짧아지겠죠. 두 번째, 90도 인버전, 다시 버티컬 90도 인버전, 가운데로 모아서 자릅니다. 머리가 안 나올 때까지 끌어 자릅니다. 아, 이제 여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볼륨이 살기 시작하고, 스퀘어 커트의 장점이 이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볼륨은 극대화시키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럼 페이스 라인 쪽은 반대로, 이 뒤에 있는 머리랑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 라인은 새로 기장 설정을 새로 합니다. 그럼 여기를 잡으셔서 얼굴 쪽으로 당겨주시는데, 이때는 네이프 쪽은 머리가 되게 짧았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자르지만, 사이드는 보시다시피 네이프보다 이만큼이 훨씬 길죠. 얘는. 그래서 얘는 빼지 않고 그대로 자릅니다. 얼굴 쪽 잡아당기시고 아웃라인 기장에 맞추셔서 얘는 그대로 스퀘어 커트. 이것도 버티컬 똑같이. 이때 빗질 하시는 방향이 코선이냐 얼굴 쪽이냐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고, 머리가 길수록 코로 당깁니다. 머리가 짧으면 앞으로 그냥 스퀘어 라인, 페이스 라인 쪽으로 당깁니다. 자, 이 고객님은 뒷머리가 이제 나올 게 없네요.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탑을 자르기 전에 뒤통수의 머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볼륨이 생겼고, 고객님이 고개를 옆으로 만약에 돌리면 여기도 볼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드라이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U라인을 탄 이 머리들이 볼륨감이 생기면서 요즘 유행하는 허시 레이어가 만들었습니다. 자, 탑 부분은 탑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긴 머리면 이렇게 90도로 자르거나 들어서 자르죠. 근데 들어서 자르면 층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 허시 커트는 똑같이 90도로 자릅니다. 이때 모델 작업했을 때는 연결을 안 하지만, 살롱 스타일의 고객의 머리는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90도 자르시고, 버티컬 모두 뒤로 똑바로 90도 인버전 하시고, 여기도 모두 똑바로 인버전. 여기는 극대화되는 볼륨이 생기죠. 한마디로 그냥 해파리 머리가 되는 거지. 지금 동영상에서도 바로 나타나실 건데, 페이스 라인을 자르실 때,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얼굴 쪽 잡아서
센터로 모아서 여기를 맞추는데 페이스 라인을 맞추실 때는 똑같이 자르시면 여기 떨어질 때 얼굴에 구멍이 빵 뚫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가 이제 템플이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M자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템플 라인을 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안 맞추시는 것이 살롱코트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럼 얼만큼을 안 맞추느냐? 이마가 파져 있는 만큼만 길게 자릅니다. 예를 들어 이마가 2cm 파져서 들어갔으면 센터 라인의 머리와 밑에 있는 머리를 2cm 길게 자르셔야만 고객님 얼굴 쪽에 떨어졌을 때 페이스 라인의 선이 예쁘게 라인이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퍽 잘려서 뚝 떨어져요.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2cm를 길게 잘랐는데도 2, 3cm를 우리가 길게 잘랐는데 머리가 잘못하면 뚝 끊어지죠. 지금은 길게 디스커넥션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객 머리에서 뒤통수는 뚫린 데가 없으니까 예쁜데 페이스 라인은 반드시 템플 페이스 라인에 90도를 정확하게 들고 2cm 정도만 길게 자르셔야 얼굴 쪽이 안 파집니다. 자, 여기도 마지막 끌어볼게요. 그러면 양쪽을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백부분은 모두 안 나올 때까지 빗어서 확인. 탑 부분 확인. 코너 정리하시고 페이스라인 앞머리 프론트도 확인. 그대로 확인해서 양쪽을 연결하시면 허쉬 레이어드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질감 처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블로드라이 한 후에 질감 처리해서 완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라인 쪽도 있고 뒷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스퀘어 커트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뭐 드라이를 많이 안 하셔도 보시는 느낌처럼 아래 머리는 좀 샤기하게 머리가 빠져주고 위에는 말 그대로 해파리 머리처럼 풍성한 그래서 고객님이 머리를 막 빗으셔도 선생님께서 이너 시닝을 그라데이션 시닝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디스커넥션을 하지 마시고 얼굴 쪽만 살짝 연결감, 템플만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머리는 이제 볼륨 매직이 아주 적합하겠죠. 그 볼륨 매직을 권해서 풍성한 해파리 느낌의 허쉬 레이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쉬 레이어 여기까지. 착한 지유 정원장입니다.